사랑해. 나도 저리 지나갔는데 그러더라고. 혹시나 뭐 우리 차가 그럴 수도 있으니까 내가 혼자 생각으로 혼자 그냥 가본 것이지. 그냥 기분이 개운치 않아서 그랬답니다. 자신을 의심하지 말라는데요. 그 경찰에 생각 왼쪽으로 그 사고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. 네. 알았으면 왼쪽을 생각해봐야지. 내가 오른쪽에 한참 보고 있겠냐고요. 알고 간 것처럼 그렇게 경찰들은 막 사고 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. 그죠? 자신이 사고 사실을 알았다면 조수석 쪽이 아닌 운전석 쪽을 살폈어야 말이 된답니다. 사실 경찰이 밝힌 충돌 지점은 운전석 쪽 범퍼인데요. 그의 행동은 정말 수상한 게 아닌 걸까요? 그런데 사고 영상을 살펴보던 전문가가 첫 충돌 당시의 상황에 의문을 제기합니다. 여기서 사람이 들어오고요. 그리고 부딪힙니다. 그리고 불이 들어오고 덜컹. 차와 충돌하면서 화면에서 사라진 유선혜 씨. 그 직후 차량이 이상하게 움직인답니다. 오른쪽 앞바퀴가 들렸다 떨어지는 속도예요. 가까이 오면서 오른쪽으로 부딪히고 오른쪽 앞바퀴가 먼저 이렇게 밟은 거예요. 자세히 보니 유선혜 씨를 친 직후 차량 오른쪽이 덜컹입니다. 경찰의 말과 달리 피해자는 오른쪽, 즉 조수석 쪽 바퀴에 먼저 깔렸던 것 같다고 전문가는 주장하는데요. 그러니까 재구성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. 차량 오른쪽에서 나타난 피해자는 조수석 쪽 바퀴에 깔립니다. 그리고 차량 하부에 걸린 채 30m를 끌려가다 떨어진 피해자를 가해 차량이 운전석 쪽 바퀴로 또다시 밟고 지나간 것입니다. 그래서 가해자의 남편은 차량의 조수석 쪽을 살폈던 게 아닐까요? 그의 행동은 사고 당시 이미 가해자가 사고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. 우리는 피해자가 첫 충돌한 지점이 가해 차량의 조수석 쪽일 수 있다는 점과 사고 당시 가해자가 브레이크를 두 차례 밟은 정황을 관할 경찰에 알렸습니다. 처음 들어왔을 때도 브레이크 등이 한번 들어갔던 거예요. 야, 빨리 와봐. 팀장 없어? 이거 하나 줘. 아, 여기 영상이요? 네. 제가 한번 참고로 할게요. 네네. 한 달째 미궁에 빠져있던 사건이 이제 곧 해결될 수도 있을 겁니다. 한 번쯤은 더 불러서 그 부분을 더 추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진실을 전해줘야 할 또 다른 이들. 엄마, 정말. 유족들은 지독하게 아프더라도 진짜 진실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. 얘는 완전 거의적이야. 어떻게. 대단한 사람이다. 용서하는 마음이 조금 사라지면서 이제 이거는 말 그대로 살인한 거니까. 가족들은 기다렸습니다. 가해자가 진실을 말해주길, 그녀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길 내내 기다렸습니다. 유선혜 씨의 마지막 30m. 여기 이렇게 누워있었고 정비실이. 그 사이 가해자는 두 차례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. 그때 차를 멈췄다면 어땠을까요? 그랬다면 적어도 오늘 같은 비극은 없었을 겁니다. 우리가 용서해줄 의사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그쪽이 먼저 어떻게 보면 시작을 한 거잖아요. 그럼 끝까지 가봐야죠, 저희. 여전히 그들은 말합니다. 몰랐다고. 오로지 그 말만 반복합니다. 그날 밤 붉게 켜지던 브레이크 등. 그 짧은 망설임이 무슨 의미였는지 법의 심판대 앞에선 들을 수 있을까요?